있어서 뭔가 좀 늘 그냥 단조로운 10개월 된 은우 아빠이자 펜싱 선수 김준호입니다. 지금까지 준호 아빠 패션이 좀 단조로웠는데요. 얼굴이 사실 빛이 나서 전 뭘 입었는지도 몰랐네요. 바둑돌이었구나. 준호 씨 패션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려고 잔뜩 갖고 왔죠. 와, 이런 거를 입고 밖에 나가? 뭐야? 색채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라니. 그럼 이렇게. 우와. 힙해졌어. 근데 뭐 다 소화되네요. 아빠 어때, 우미야? 멋있어? 근데 이런 거, 와, 이런 거를 입고. 이 정도는 입을 수 있지. 아, 그럼. 이 정도는. 그럼. 거기에 이제 이런 바지를 차 입는 거야. 아. 제가 유일하게 없는 갈아입고, 바지가 갈아입고 와. 청바지거든요. 갈아입고 와. 청바지. 이왕하신 거 끝까지 한번 해봐요. 제가 청바지는 안 입는 아니에요. 맞아요. 아빠 갔어요. 아빠 나와. 아빠 등장. 예. 어때 아빠 어때? 예. 멋있네.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 좋은데? 근데 어떻게 또 사이즈가 딱 맞아요? 이거 어때? 아빠 어때? 이뻐요. 이뻐요? 어때? 이런 거 이쁘잖아. 이런 거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야, 모델 저리가. 야, 이게 몸이. 아, 근데 색깔이 잘 바르시는데요? 패션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 좋았어. 우미야, 아빠가 괜찮다. 너가 괜찮은 게 아니라. 너무 괜찮아. 고유형 삼촌의 1인 4색 코디 완성입니다. 뭐 하고 계시는 거죠? 뭐야, 지금 무릎에 누웠어요. 육아에 지친 자기를 위해서 이런 데를 풀어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피부 관리를 해주시고 있네요. 이런 데서 이제 은우야 끌어 올려. 패션도 끌어올리고 피부도 끌어올리네요. 올려 끌어 올려 해봐. 올려 해봐. 조심해질 것 같지 않아? 그렇다. 신수가 환해졌어. 신수가 환해졌다고. 비포 애프터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제 끝났겠죠? 어이구. 또 뭐가 있나요? 어이구. 오늘 일로 오세요. 응, 할까요? 오, 잘했어요. 세나. 삼촌 백설공주 이거 읽어줄까? 똥 싸서 안 돼요? 또 한 번 감동받고 반한 게 오라고 했더니 자기 응가에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배려. 생각할수록 너무 놀랍고 가정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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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푹 빠졌어요. 몰입됐어. 당장 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가서 없애버려라. 아름다운 공주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백설공주님 어서 도망가세요. 불쌍한 백설공주님. 끝이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뭐지? 아빠 저 오세요. 네? 저 오자. 정우 자러. 저 오자. 정우 자러. 웬일이야? 아빠 또 코자. 저도 코자요. 아빠도 코자요. 정우도 코자요. 네. 어머, 너무 의젓하다. 아, 그럼 삼촌도 코 자야 되겠네. 배려의 아이콘. 아, 귀여워. 은우 진짜 최고다. 요거 왕자. 너무 예쁘다, 둘 다. 아. 이번엔 호영 삼촌이랑 호우 부자가 외출에 나섰는데요. 여기. 네. 저거 입고 나왔네요. 호영 삼촌 표 스타일로 변신해서 왔네요. 이야. 아빠 멋있지? 진짜 시선 강탈이다. 런웨이인가요?
가자. 가자. 어디 왔을까? 가죠. 한이 못 찾아갔어. 어머, 나 못 돌아가겠어. 한이 못 찾아갔어. 어머, 나 못 돌아가겠어. 어머, 못 돌아가겠어. 어머, 여기 너무 예쁘다. 카페구나. 여기 완전 삼촌 스타일인데. 고영 삼촌과 어울리는 핑크핑크 컬러풀 카페네요. 나 빨리 이 모자 벗고 싶어. 버스키 죽겠어, 형님. 세상에. 딸기러브 은우를 위한 딸기 디저트가 가득이네요. 짠! 짠! 끓어! 올려! 마셔봐, 마셔봐. 맛있을 거야. 텐션 많이 올렸죠, 오늘. 똥! 응? 똥똥! 똥. 알았어, 삼촌 주신대. 정우도 먹어야지. 떡봉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어떻게 좋아하니? 은우는 딸기 좋아. 은우는 딸기 좋아하고. 떡봉 좋아하고. 아이고, 그랬어? 오, 진짜 많이 늘었어. 사촌은 딸기 좋도 먹고. 그래. 오, 딸기. 아빠도 딸기 좋도 먹고. 오. 많이 늘었다 진짜. 아이고. 어떻게 오늘 좀 이제 패션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겨 올랐나? 끌어올려졌나? 진짜 정말로 농담 아니고 또 입어보니까 또 나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네. 그럼. 그래서 아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얼굴이 받쳐주니까 그 정도 소화할 수 있지. 잘해주셔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입은 김에 사진 한번 찍. 아 사진 한번 찍읍시다. 여기서 사진 찍어가지고 나 빨리 이 모자 벗고 싶어. 어색해 죽겠어 형님. 어 다시 또 쓰셨는데. 아, 아주 캐시한 자신감 끌어올려주셨네. 또 이런 날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동네 멋쟁이 떴어. 동네 멋쟁이야. 그러네요. 아 네. 은우까지. 자 2024년 호영 삼촌의 워킹으로 패션쇼 시작합니다. 와 기가 막히다. 땀땀 당당한 발걸음. 땀땀땀 딱 한 번 돌고. 와 또마 서서 내리고 꼬여졌다. 여기 또 죽이다. 레드와 선글라스 조합이 아주 멋있네요. 너무 좋다. 아. 잘했어. 잘했어. 나왔어. 나왔어. 끌어올려. 끌어올려. 은혜야. 끌어해봐. 올려해봐. 끌어. 올려해봐. 은혜야. 올려해봐. 올려. 끌어올려. 끌어올려. 이거 좀 끌어올려 해봐. 끌어올려 했다. 끌어올려 했다. 확실하게 했네. 알았어. 했는데 왜 안 주냐 이거. 미안해. 한번 더 웃고 싶어서 그랬지. 끌어올려 했다. 했다. 했어 했어. 은우야 오늘 같이 삼촌이랑 놀아줘서 고마워. 삼촌 오늘 옷이랑 이거 큰 선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트까지 했어. 아이고 이뻐라. 은우야 정우야 안녕. 이제 항상 건강하고 그리고 삼촌이 사준 옷 그냥 더럽혀도 괜찮아. 또 사줄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항상 건강해. 우리 또 만나. 하이텐션 슈퍼 육아 성공.